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는요, 일종의 추상 클래스인데요. 추상 클래스보다도 추상도가 좀더 높습니다. 네. 실제 구현된, 실제 메소드가 구현된, 아, 실제 프로그램이 구현된 것이 전혀 없는, 네, 전혀 없는 기본 설계도로는 인터페이스로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수 없, 인터페이스는 생성할 수 없고, 즉, new 연산자를 쓸수 없고, new 연산자, 클래스 작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현하도록 표준을 제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요, 인터페이스는 그 클래스와 클래스 연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특히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클래스를 또 이렇게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 때 연결해 줄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이 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형식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여기 대괄호는 이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상수가 올수 있고요. 메소드 선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략된 걸 보니까요. 인터페이스도 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익스텐저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요. 이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클래스 작성과의 동일합니다. 이 형식을 보니까요.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final 해가지고요. 상수 이름,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ublic abstract method 이름, 매개변수 목록, 요 뒤에 세미콜론이 왔죠? 즉, 상수하고 메소드 이름, 추상 메소드만 올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구성 멤버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는 public static final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메소드는 퍼블릭 앱스트랙이 합니다. 이거는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하게 되면 이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퍼블릭 앱스트랙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인식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겠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이요, 플레잉 카드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인트 스페이드 해가지고 4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상수 값입니다. 보통 이 상수를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final int diamond는 3이라고 돼 있죠? 자, public static이 생략이 됐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tatic int heart는 2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자도 마찬가지로 public static final int heart 2.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int clov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뭐 static final 생략이 됐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수값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보니까 메소드 보겠습니다. public abstract string, public abstract string get card number method라고 돼 있죠. 여기 끝에 세미콜론 맞죠? 이거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추상 메소드. 그래서 이 부분이 abstract은 단어가 붙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게 string get card kind라고 돼 있죠. 앞에 public abstract이 빠져 있죠. 예, 생략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implement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 imple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implement라는 뜻은 뭐냐면 구현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약어 implement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여기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또 익스텐저가 왔네요. 그럼 이 경우는요, 이 상위 클래스를 먼저 상속을 받고, 이 클래스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여기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여기는 클래스니까요, 멤버 변수가 올 수 있고요, 생성자도 올 수 있고요, 메소드 선언이 올 수 있고요, 예.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모든 메소드를 오버리,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예, 여기는 반드시, 반드시. 예, 반드시, 반드시. 예. 반드시 여기서는 구현해야 됩니다. 구현. 예.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구현하지 않으면, 예, 오버라이드 에러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인터페이스 기반, 이렇게 상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네.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위크라고 나와 있고요. public static final inter, 뭐는 1, 뭐는 2, 아, tune는 2, weather는 3, tune는 4, fly는 5, set 6, sun은 7,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 문장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도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분이 위크라고 되어 있죠. 위크라는데 이 부분이요. 이게 여기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사운드 이그잼점 자바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사운드라는 게 인터페이스. 자, 이 인터페이스 안에 보니까요,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네요. 사운드 업, 매개 변수 레벨이라는 매개 변수 한계를 갖는 사운드 업 메소드. 두 번째는요, 사운드 다운 메소드입니다. 매개변수 레벨을 갖는, 매개변수 한계를 갖는 사운드 다운이라는 추상 메소드입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왔죠? 자, 추상 메소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메소드의 머리 부분만 갖는 소리는 추상 메소드. 여기는 public abstract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죠? 생략이 돼도 우리는 컴파일 하게 되면 앱스란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포함해서 컴파일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이 TV라는 클래스는요, 이 클래스죠? 얘는 인터페이스고요. 자, 사운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다. 인터페이스의 뜻이 뭐라고 하냐면, 구현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는요, 익스텐저. 그 다음에, 이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에도 익스텐저입니다. 임플리먼트가 오는 유일한 길은 뭐냐? 왼쪽에는 클래스가 오고요, 클래스 이름이 오고요, 오른쪽에는 인터페이스 이름이 올 때, 반드시 우리는 임플리먼트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도 클래스, 여기도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저, 왼쪽에는 클래스, 오른쪽에는 인터페이스 오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implement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럼 프로그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d 레벨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tb라는 메소드가 있죠. tb라는 메소드는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이름, return 값이 없죠. 여기는 접근 제어자죠. 퍼블릭은 접근 제어자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 TV는 생성자. 이 TV는 뭐라고요? 생성자가 됩니다. 생성자. 자,
자, 그 다음에 밑에 메소드를 보니까 사운드 업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요, 위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을 여기서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 예. 그 다음에 밑에 사운드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만들어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지금 한 겁니다. 만약에 이두개 중에, 이둘 중에 한 개라도 여기서 구현하지 않으면 이둘 중에 한 개라도 메소드가 빠지게 되거나 코딩을 잘못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디오라는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레디오라는 클래스도 보니까요, 이 사운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역시 ascend 레벨이라는 것이 멤버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레디오 얘 이름 똑같죠? 얘랑 똑같죠? 예. 리턴 값이 없고 접근 지어져 맞죠? 이런 메서드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성자. 역시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ascend 레벨은 제로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사운드 업, 사운드 다운이라는 메소드가 재정의를, 즉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즉 여기 사운드 인터페이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운드 업,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운드 다운이란 메소드를 여기서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한 거예요. 재정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TV라는 클래스와 레디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예, 이 오버라이딩, 즉 메소드를 재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부터 출발하죠. 자, 그럼 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니까요. 요 문장은요. 사운드 레디오 하게 되면 이 레디오라는 변수는요, 사운드라는 클래스를 가리키는 객체 변수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 사운드가요, 클래스가 아니고요,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근데 메모리가 할당되기를 뭐냐? 레디오라는 클래스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Small 라디오라는 멤버 변수에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 SMD 레벨.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생성자. 여기 생성자. 생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사운드 업. 사운드 업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사운드 다운이죠. 여기 N이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 클래스의 주소값을 가지는 게 우리는 뭐냐면 라디오. 소문자 라디오라는 객체 변수가 라디오라는 객체 변수가 되겠습니다. 라디오. 자, 그런데 원래는 아버지 즉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형변환 업캐스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업캐스팅이 발생하게 되면 이 레디오는 뭐냐면요, 이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된 사운드 업하고 사운드 다운이라는 메소드에만 접근하지 여기 나오는 사운드 레벨에는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불가예요. 접근 불가. 자, 그럼 여기 보니까요, 형변환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레디오라는 생성자를 실행해야 되는 거죠. 생성자를 가보니까 이쪽에 레디오가 있습니다. 레디오 이쪽에. 여기 보니까 레벨 값을 초기화 시켰죠. 그죠? 초기화. 자, 이 값은 제로 값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라디오 좀 사운드 업 하게 되면 여기 사운드 업 있죠? 요 메소드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요, 요 문장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실행 포인트가 이쪽으로 갑니다. 사운드 업이라는 메소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안에 매개 변수 즉 O라는 데이터 인자 값이 있네, 그죠? 요 값이 요쪽으로 전달이 돼요. 이게 레벨이라는 이게 매개 변수 O를 받아요. 그 다음에 ascending level plus equal 레벨이 5죠? 그 여기에는 5가 들어가요. 네. ascending level은 5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만나면 실행이 끝나죠. 그죠? 다시 그럼 실행 포인트가 어디냐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요 문장 설명 안 했죠?
이 문장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게 뭐냐면 S&D 레벨. 네, 요게 뭐냐면 생성자 TV. 네, 요게 뭐냐면 사운드 업. 요게 뭐냐면 사운드 다운. 네. 자, 이걸 가리키는 변수가 뭐라고요? 예, 요걸 가리키는 변수가 스몰 TV예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요, 여기도 이 문장에서 업캐스팅. 이 문장에서 업캐스팅이 발생한 거예요. 예, 요걸 해석하게 되면요, 스몰 TV는 사운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객체는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모리 활동을요, TV라는 클래스 메모리를 할당했어요. 예, 물론 여기도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 이렇게 TV가 있네요, 이게. 역시 SND 레벨 값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자, 생성자의 주요 목적은 뭐냐? 생성자의 주요 목적은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자를 실행하고요. 돌아오면 이 문장까지 실행해봤죠. 이 문장을 보시면 TV.SoundUp 하게 되면 이쪽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SoundUp 이쪽으로 접근 가능하죠.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접근 불가. 요거는 생성자죠. 예. 여기도 접근이 가능하죠. 예. 자, 그래서 TV.SoundUp 하게 되면 사운드 메소드 이쪽으로 갑니다. 역시 레벨은 5를 받아요. 그럼 역시 SND 레벨은 5가 증가돼가지고 5의 값을 가지게 되고, 얘를 만나면 다시 실행 포인트는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다 문장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두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클래스를 작성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슬리프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슬리프라는 인터페이스를 보니까요, 원 세컨드 해가지고 천, 원 미니트가 6만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물론 파이널 스태틱이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웨이크업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역시 여기는 앱스트랙트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는 파이널 스태틱이 생략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인터페이스 워크를 보니까 워크 타입이 8이고요. 슬리브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그죠? 세미콜 역시 앱스트랙이 생략됐습니다. 이게 추상 메소드가 되겠죠. 여기도 상수값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맨 클래스를 보니까 맨 클래스를 이제 임플리먼트 구현하는데 뭘 가지고 구현하느냐? 슬립이라는 인터페이스하고요. 그 다음에 슬립이라는 인터페이스하고 워크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슬립하고 워크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맨 클래스에서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웨이크업을 여기서 재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립을 여기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만이 프로그램 오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상속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역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선언 시 필요에 따라 다른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역시 상속을 받을 때는 무조건 익스텐저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클래스 이름 맞죠? 예. 클래스 이름이 오게 되면요, 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인터페이스가 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요, 왼쪽에는 클래스가 왔고 오른쪽에 인터페이스가 왔죠. 이런 경우에는 익스텐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임플리먼트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자, 이 밑에 예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드밴스드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사운드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추상 메소드가 두개 있네요. 사운드 업, 사운드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또 만들었네요. 어드밴스드 사운드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상속을 받았어요. 익스텐드를 사용했죠. 상속을 받게 되면 여기 두 가지 메소드를 여기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있고 얘도 있으니까
이 어드밴스드 사운드는 세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